여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중국에는 발작 버튼이 하나 존재합니다. 뭐 티베트? 위구르? 뭐 홍콩? 대만? 뭐 이것들도 발작 버튼이긴 한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발작 버튼을 누르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만주죠. 그래서 오늘은 만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주의 상황부터 유심히 살펴보자고요. 만주는 현재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만 9천만 명 이상, 연해주 등 외만주 지역까지 합치면 1억 2,887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종 자원도 풍부해서 예전에 변방이라는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하여 동북아시아 핵심지대로 불리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동북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이해관계 가 얽혀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 세력과 한국, 일본, 미국의 해양 세력이 첨예하게 맞붙는 곳이죠. 실제로 근대 이후에는 만주 지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전쟁도 여러 번 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만주라는 지역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청 왕조 말부터 만주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깨닫고 국책 사업으로 만주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요, 청나라는 서방 국가들을 두들겨 맞고 이곳저곳에서 혁명과 봉기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주에서도 내몽골, 외몽골이 분리되거나 독립했죠. 이런 만주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은 대륙 진출의 천병 역할을 하는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찾아가서 만주 역사의 편찬이 가까이 있는 전쟁의 경영을 완수하고 멀리는 국가 백년대기를 수립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덕분에 일본은 만주에 대한 장악을 손쉽게 하여 동북아시아의 넓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제국주의로 변질하여 각종 학살과 범죄를 동반했게 했지만요. 근데 이게 현대로 돌아와서 중국의 꽃입니다. 만주를 잘 차지하고 있어야지 중국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국제정치학적으로 만주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주가 캐스팅보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주를 해양 세력이 점령하게 된다면 해양 세력은 이 만주를 발판 삼아 대륙으로 더 멀리 진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대륙 세력 입장에서는 이 만주를 어떻게든 지켜야지 자신의 영향권이 공격을 덜 받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만주가 중국의 적대 세력에 넘어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이 바로 공격 가능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옌산 산맥만 넘으면 중국의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공격하기가 너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가 옌산 산맥을 넘고 중국의 위협적인 세력으로 커지기도 했죠. 반대로 이 만주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중국의 도할 나위 없이 좋은 게 무엇이냐면 이 만주를 장악하여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소련이 만주를 먼저 장악하고 북한을 차지해 해양 세력의 진출을 막아낸 것처럼 중국이 만주를 장악해 그 영향력을 북한에 발휘하여 동해, 태평양에 진출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병아리 계획 등 북한을 언제든지 집어삼 생각을 하는 만큼 해양으로의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은 이 만주에 있는 세력이 어떻게든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거나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대한 문화 예속화 시도라든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회유 정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선족이 적대 세력에 넘어가 버리는 순간 불리해지는 건 중국 자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족들을 회유하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차지해 태평양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만주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요. 이전에 소수민족들이 내분을 일으키거나 분리독립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서 한족 중국인들을 동북지역으로 밀어넣어 독립의지 자체를 꺾기도 했고요. 사회주의 체제 시절 부족문화 등을 세속화하면서 만주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완화한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이 불안하면 만주도 불안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북한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가하면서 만주의 불안정을 막아내려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만주라는 지역이 한민족의 근원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고조선의 시작이었고 고구려, 발해, 부여의 발상지였죠.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민족성이 짙은 통일국가가 형성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주가 일정 부분 한민족의 영향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주를 점령하는 등의 현실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가 한반도와의 친연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주 내의 불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중국이 약해지기라도 한다면 만주, 내몽골 지역은 티베트 위구르 분리독립 움직임과 함께 중국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만주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못을 박아둔 상황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분열인데 분열을 막으려면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둬야 하니까요.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의 역사가는 만주 침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주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만주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만주를 안정화하기 위해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먼저 선수를 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천년의 암흑기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 일본이 했던 방식과는 같지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평화를 위해 만주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